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8월 17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랜만에 문화임 꼭지를 하나 골랐고 우리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뭐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이게 작년 7월 달에 올린 영상이거든요. 고대 수메르인도 신을 당군이라고 불렀다. 근데 이게 한 일주일 며칠 전부터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때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자, 그러면서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 그동안 누적된 게 하나로 이제 깨어지는 거죠. 제가 우리 말에 대한 관심은 계속 꾸준하게 계속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오늘 떠오른 생각들을 잊어버리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재미로 보셔도 되고, 또 우리가 박물관에 가끔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좋아합니다. 우리 말이라는 것이 우리 말이라는 것이 문화유산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뜻이 어땠는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냥 종합과학이에요. 종합선물세트라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역사에 관심이 있든 아니면 관심이 없든 무관하게 우리가 말을 썸으로 해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되새김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라는 같은 문화적 DNA를 공유하는 사람들한테는 도망갈 수 없는 한계이자 행복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때 이제 주요 내용이 저도 이제 영상이 꽤 되다 보니까 이제 찾아보지 않고서는 그때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 여러 가지 고대 언어를 연구하는 채널에서 제가 이걸 발견하고 여러분 소개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딩기르라고 발음을 했다. 뜻은 신이나 하늘이다. 이게 당군이랑 되게 비슷한데 그 가운데는 아마 탱게르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하늘을 뜻할 때 또는 신을 뜻할 때 부르는 탱게르. 네, 저게 당군으로 정착됐다. 당군은 뭐냐? 탱게르 칸이다. 그렇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중앙아시아 파미르 고원 정도를 발원지로 해서 저는 그곳이 우리 인류 문명의 발원지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구 문명은 그거의 혜택을 받은 문명이에요. 늦게 개화가 됐지요. 늦게 개화됐다고 해서 지금도 뭐 후지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때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따름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그들의 자존심이 자기들이 동양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훈족도 싫고 칭기스칸도 싫었죠. 그렇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자기들 자꾸 문화적 뿌리는 거기서 왔단 말이에요. 중앙아시아의 산악지대에서 출발해서 왜 산악지대에서 출발했을까요? 한 15,000년 전에 빙하기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온도가 올라갔죠. 그때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사건처럼 전 세계적인 홍수가 발생합니다. 많은 얼음이 순식간에 녹은 거예요. 예. 지금도 추운 지방에 가면 봄에 홍수가 오죠. 겨울 내내 쌓였던 눈이 갑자기 녹으면서 홍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전 지구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시면 돼요. 뭐 만 년, 이만 년 동안 안 그랬다가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산악 지방에 있던 사람들만이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쪽이 파미르 고원 쪽이 지금 현대 문명의 뿌리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존했던 인력들이 자기들의 덩치가 커지고 늘어나면 당연히 우리 저기 연해주에 있는 사자 죄송합니다 호랑이들도 숫자가 500마리 정도 차니까 다른 영역으로 떠나잖아요. 인구가 아프리카에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전 세계로 이동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퍼졌다. 일방은 남쪽으로, 일방은 동쪽으로, 일방은 서쪽으로. 그래서 그 말의 흔적이 그렇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까지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이리 온 후손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딩기르다 신 하늘, 탱게르하고 똑같고 단군이다. 단군은 탱게르 칸이다. 댕게르 칸이다. 단군이다. 예,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 떠오른 생각은 이겁니다. 마마무 아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이들 노래 중에 보면 딩가딩가가 있어요. 여러분 딩가딩가, 딩가딩가 하다 이말 많이 쓰시잖아요. 표준말인지 비속어인지 잘 모르는 그 경계선에 있는 말인데 딩가딩가 하는 건 편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편하다. 내가 막 놀면서 나한테 압박감이 없다는 거잖아요. 딩가딩가 이거거든요. 딩기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딩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문화의 원류가 어디냐 이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그 근본 뜻을 다양하게 자유자재로 활용하느냐, 파생형을 많이 만들어내느냐, 그게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 문화의 원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수입한 사람들은 되게 교조적으로 바뀌어요. 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라고 한걸 끝까지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의 창조자면 다재다능하게 다 변화해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딩가딩가. 우리말에 이 말이 있죠. 이 세상 어디에 다른 말이 비슷한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한쪽에서는 이걸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딩가딩가. 그렇죠. 예, 이런 관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당나라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제목에도 적었는데 당나라가 저당 한자가 이거 위키피디아 저기 죄송합니다. 나무 위키에서 가져온 건데 당나라 당자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당나라 당자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유를 따질 수가 없고 당신은 이유가 있었겠죠. 기본적으로는 발음을 차음했다는 겁니다. 차음. 당 발음 어떻게 합니까? 보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볼까요? 중국어에서 탕이라고 발음한다. 탕. 주로 탕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세 중국어에서는 다 당이라고 발음한다고 했어요. 당으로. 우리말이랑 비슷하죠. 중국말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발음이 우리말과 너무 같아집니다. 그래서 옛날 한자는 우리 지금의 중국 발음으로 읽으면 뜻이 안 통해요. 지금의 우리말로 읽어야지 뜻이 통해요. 우리가 원형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가 동유족이 만들었다는 것은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탕이다. 탕은 뭐냐? 탱게르의 탱이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우리말로 하면 뭐죠? 일기예보할 때 일기를 탱기라고 얘기죠. 탱기. 예. 그리고 천자를 지금도 중국에서는 탱이라고 읽어요. 티안 이렇게 읽든지. 그겁니다. 단군의 단, 딩기르의 딩이랑 우리가 딩가딩가의 딩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즉 이것은 하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당나라 때만 하더라도 북방민족의 영향이 엄청나게 강할 때예요. 북방의 머리와 남방의 몸통이 결합된 형태가 중국 초기 정부들의 초기 나라들의 상태예요. 그거는 일본도 똑같아요.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인들이 머리, 그때 열도 지방에 주로 있던 아이누의 후손들이 몸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탕. 그래서 제가 당나라는 당군의 나라라고 읽었던 겁니다. 자, 볼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그 동아시아 인류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초창기는 아마 남쪽 경로가 있고 북쪽 경로가 있는 건데 이거는 참고로 하시면 돼요. 과학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항상 정확한 건 아니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항상 바뀔 수 있어요. 그게 과학입니다. 과학은 고정된 게 아니고 규칙을 가지고 바뀐다는 데가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남방으로 먼저 왔다. 히말라야 산맥, 즉 아시아 인종은 여기서 시작됐다. 출발점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아랍을 거쳐서 내려온 족속이 있고 한 족속은 물음표 돼 있죠, 저기에. 여기 파미르고 온 지역이에요. 현재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또는 아프가니스탄 그 동네예요. 파미르고 온으로 불리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출발해 두 가지 그룹이 있다. 데이터를 봤더니. 근데 밑에 그룹은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룹이었다. 근데 위에 그룹은 설명이 안 되길래 계속 조사해 봤더니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저 위에 그룹이 있었다. 바이칼을 따라서 이뤄온 그룹. 저게 우리 민족의 경로랑 똑같고
저거는 몇 차례에 걸쳐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환단고기에 나오는, 그리고 우리 부도지에도 저기서 왔다고 돼 있죠. 환단고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배달국, 환국. 이제 동쪽으로 다가오죠. 해 뜨는 곳을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에 고조선. 그게 기원전 3300년이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걸 자꾸 살펴보며 있어서 고조선의 개국 시기가 신화적인, 단지 우리가 역사가 오래됐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 그렇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보면은 4만 5천 년 전에 북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9천 년 전에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아시아 인종의 출발은 인도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이쪽이 훨씬, 예를 들어서 한 2만 년 가까이, 만에서 2만 년 가까이 빨랐지만, 영향력은 북방 민족이 훨씬 셌다. 뒤에 온. 그들이 문화적으로도 발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9천 년 전에 남방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지금 중국 민족의, 중국 한족의 DNA적 특성이 뭡니까? 북방 민족계와 남방 민족계가 섞여 있어요. 한국인들은 북방계예요. 일본인들은 뭐냐? 북방계와 이 섬나라 열도를 따라서 형성됐던 아이누족, 그 피가 섞여 있어요. 또는 대만이 중국 본토에 점령당하기 전에 대만에 있었던 그 족속들, 이거는 이 섬계통이에요. 아시아 인종이 아니라 거기가 결합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이게 내 유전자가 이렇게까지 퍼트려진다는 것은 그들이 문화적으로 강성했으며 숫자적으로 우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 시점이 뭐와 연결되느냐? 우리 한반도 세력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돼요. 4만 5천 년 전에 이게 도착했죠. 그 사이에 여러 파도가 왔을 수가 있어요. 9천 년 전, 지금부터 9천 년 전이죠. 그럼 7천 년 전이에요. 기원전 7천 년이에요. 그때 뭡니까? 세계 최초의 신석기 문명으로도 불릴 수 있는 홍산 문명이 만주에서 생겼을 때예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년씩, 천년씩, 천년씩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죠. 즉, 황하 문명의 뿌리가 됐고, 중국 동안, 중원, 중국 해안가를 따라서 쭉 내려왔어요. 홍산 문명, 고조선의 광력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베트남 쪽에서 올라오는 남방 민족은 그 당시 그걸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벼를. 그게 농경 혁명이 시작될 때죠. 그거랑 맞물리게 돼요. 그게 고조선의 색깔이었던 겁니다. 한반도로 갔고, 한반도 세력이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고. 네, 그거랑, 자, 요즘은 DNA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도, 고고학적인 증거랑 맞물려서 생각을 해요.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던 건데, 이 그림이 맞다는 거죠. 홍산 문명, 기원전 5000년 전. 아까 좀 데이터를 보면, 지금으로 봐서 7000년 전이죠. 그리고 전성기 고조선 서남 강력. 이때까지 펼쳐졌고, 남방 문명이랑 만났고, 특히 해안 지역에 주로 있었어요. 해안 지역에. 농사 짓기 좋은 지역이었어요. 중국의 고대 국가들의 뿌리는 중국 내부의 산악 지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들도 그들의 머리는 중앙아시아에서 왔어요. 그리고 토착 민족하고 붙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만든 게 황하 문명인데 제가 봐서는 황하 문명 자체도 홍산 문명이 내려오면서 홍산 문명의 주체가 남쪽으로 이주하면서 그 지역 민들하고 섞이면서 만든 문명이에요. 황하 문명은 1, 2천 년 늘이죠. 중국이 오랫동안 그들의 고유의 문화라고 주장했던 그걸 다 박살낸 거 아니에요? 홍산 문명? 홍산 문명은 당연히 고조선의 뿌리고 고조선이 출발점이 저기라는 걸알수 있어요. 고조선이 마지막으로 끝까지 위축됐을 때 그게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 때 왕금성이 있었던 장소는 지금의 발해만입니다. 그래서 발해만의 장명자는 우리 조상들이에요. 위축됐을 때 마지막으로 남은 곳이 저기고 결국은 저기서 한반도로 밀려나게 됐죠. 그 사이에 큰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고조선이 완전히 와해 된 거죠. 그리고 중국은 이 중원을 차지하면서 농업혁명이 지속되면서 급격한 생산력 증대, 급격한 인구 증대가 되면서 고조선의 후예들을 완전히 압박하게 되죠. 네, 이런 거 일치된다는 게 되는 것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지역이 한반도하고
특히 이 산둥반도는 고인돌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한반도에 전 세계 고인돌이 절반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너무 웃기는 생각이에요. 왜냐? 지금은 현재 한반도가 남북 뭐 양보해서 북한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고조선이 생긴 곳을 보세요. 홍사 문명이 발원한 곳을 보세요. 옛날에는 저 만주 땅하고 발해만 하고 산둥반도는 우리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저 만주하고 산둥반도에 엄청나게 많은 고인돌이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뿌리가 같았으니까. 그리고 큐슈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 같은 뿌리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일본 땅이지만 그때는 한 뿌리예요. 그래 따지면은 전 세계 고인돌의 한 70%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서방에 가면은 지금 유럽 쪽의 고인돌은 거석 문화라 그래가지고 신전이나 이런 거예요. 아주 부족장에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 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거석 문화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한반도나 이 산둥반도와 규슈, 만주는 공동묘지예요. 평민들도 고인돌을 만들었어요. 비록 덩치는 작을지언정. 이게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 자존심이에요. 지금도 어디 다 살아나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 센 나라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존심 있어요. 역전하려고 그러죠. 자식 교육 열심히 시켜가지고. 그래서 현재 이제 중국의 주류는 내륙 출신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청나라도 사실은 또 북방민족이고, 몽골도 북방민족이고, 한족이 사실 주류였던, 한족 전용의 국가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내부에 있던 민족들이 결국은 이쪽을 차지했기 때문에, 회를 먹는 문화나 야채를 먹는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산둥반도 쪽은 지금도 유전적으로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랑 유전적으로 제일 비슷한 사람들은 만주족이에요.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남방 쪽에 섞이죠. 자, 여러 가지 각도로 볼수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그때 청동기 시절에 문명의 산물로 보이는 고인돌 문화. 그게 그러면 우리 고조선 문화하고 중복되느냐? 시기는 얼추 비슷해요. 청동기 시대고. 지금도 고조선의 문명의 특징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제가 보건대는 아닌 것 같아요. 고조선하고 이 고인돌 문명을 꽃피웠던 세력,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이잖아요. 전 세계 70% 이상의 고인돌이 이 지역에 있었고, 우리 조상이거든요. 근데 고조선을 세운 문명은 이 고인돌 문명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큰 분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고조선 여러분 아시죠? 환인 환웅의 공을 충성하던 부족이 만나서 만들어진 문명이에요. 환인 환웅은 뭐냐? 하늘에서 왔죠? 그 말은 뭐냐? 새가 알을 낳는다. 이런 비슷한 스토리에 우리 전 세계 신화가 있잖아요. 북방부에. 즉, 그것은 고급 문명이 바깥에서 들어왔다. 숫자는 적을지언정. 지역을 압도했다. 큰 충돌이 발생했다. 새로운 고급 문명이 들어왔고, 그때까지 번성하고 있던 세계 최고의 문명이었던 한반도의 고인돌 문명과 충돌이 됐다. 그리고 고인돌 문명을 밀어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내지는 융화됐다. 왜? 우리 단군실화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곰 부족을 없앤 게 아니에요. 호랑이 부족은 없어졌죠. 지금 곰 부족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왜? 그들은 소수거든요. 고급 문화를 가졌지만. 이거 엄청나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고조선의 영향권은 홍산 문명 저 지역하고 요하 문명권하고 이 발해만권이에요. 그런데 우리 고조선이 문명의 특징이 고인돌이라면은 저 지역에 고인돌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 이게 비파형 동금의 분포도거든요. 네. 자, 보면은, 지금 홍산 문명을 뭐 신석기 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중국의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를 보면 청동기 시대는 상당히 일찍 시작됐어요. 그래서 홍산 문명이 있을 땐 저는 감히, 신석기 시대가 아니에요. 뭐 어디를 보면 신석기 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동기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청동기 문명이 북쪽에서 왔다.
단군 세력한테, 환인 환웅 세력한테. 그래서 비파형 동검의 분포는 고조선의 분포랑 일치한다는 거예요. 고조선의 핵심 거점은 만주였어요. 그런데 고인돌의 주요 분포는 산둥반도하고 한반도 평양하고 지금 호남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두 세력이 좀 다르다고 본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현지에서 협력한 세력은 만주에 주로 있던 고음 세력, 거기에 저 고구려 부여로 이어지는 세력이라고 보죠. 예. 남부에 있던 세력은 강하게 맞섰다고 봅니다. 그들은 소위 호랑이 세력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 호랑이가 없지만, 연해주가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하니까 시베리아가 호랑이가 살기가 제일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보면은 한반도가 호랑이 밀도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랑이 부족이란 말이 어설픈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할 때 만주에 있던 곰을 숭상하던 부족, 그 곰은 반달가슴 곰이 아니고 아무르 불곰, 시베리아 불곰입니다. 무시무시한 호랑이와 맞짱을 뜨든 뜰수 있는, 재밌죠. 예, 자연계 현상과 우리 단군의 신화가 묘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군의 문화가 밀려와서 그 지역에 있는 곰을 숭상하는 문화와 결합을 했다. 그리고 숫자가 확 늘면서 팽창을 했다. 그외 호랑이를 숭상하던 소위 고인돌 세력은 밀려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세력들이 일본으로 쫓겨갔다.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 대신에 일본의 본토에 있던 수많은 토착민들이 희생당했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또 적석총 이 분포를 보더라도 이 고구려 말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고구려 무덤 양식이죠. 이게 북방민족 양식이거든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동이족의 양식이라고 돼 있는데 고인돌이 이걸로 대체된 거잖아요. 이거는 고조선의 영역과 일치해요. 즉, 적석총하고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의 문화적 특질이 맞아요. 그러면 고인돌을 무덤으로 삼던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밀려난 거예요. 단군 신화에 나오는 호랑이 세력이에요. 네. 자, 고인돌 분포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맞죠. 고인돌 분포는 지금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은 고조선의 홍산 문명의 발원지고 고조선의 최후 거점이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비파형 동검, 그리고 적석총의 핵심 지역이고 그들이 가졌던 화폐가 주로 발견되는 지역이에요. 그거랑 고인돌 분포랑 맞지가 않아요. 즉 이것은 저 고인돌을 쓰던 여러 세력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한반도에 그 당시 한 나라로 구축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부족 국가 시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소위 곰을 숭상하는 부족이 멀리서 날라온 환인 환웅 단군 세력과 손을 잡음으로 해서 새로운 문명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인돌을 안 만들고 적석총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앙아시아에 많이 있거든요, 적석총이. 그리고 청동기 문화를 활발하게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국의 고대 민족이 그래서 치우천왕이 무섭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치우천왕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머리에 쓴 투구예요. 즉 청동기 철기가 발달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뚫을 수 없는 금강불교의 지신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만큼 한 세대가 차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라는 것은 100년이 아니고 30년이 아니고 석기와 청동기 내지는 청동기 내지는 철기. 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해를 되시겠죠. 그리고 이게 황하 문명으로 이제 이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커지면 확장하게 돼 있죠. 유전자의 이동도 같죠. 북방민족 유전자가. 내가 혼자 가서 씨를 다 퍼뜨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 숫자가 늘어났다. 번성했다는 뜻이에요. 환인 환웅 당군의 세력과 숫자적으로 훨씬 우월했던 곰을 숭상하는 무리들이 만나서 내려간 겁니다. 확장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황하 문명보다 1, 2천 년 빠르고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한자는 동이족의 산물이다. 그러면 오래된 한자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는 주로 해안가에 있었어요.
맞죠? 그것은 뭐냐? 환인 환웅 단군의 그룹은 내륙 문명이에요. 근데 토착민들은 고인돌 문명은 주로 바닷가에 살았어요. 물가에. 강 하류에. 그래서 그들이 고조선 문명의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행동 반경이 계속 거기로 국한되면서 중국 해안가를 따라 내려가게 돼요. 그곳이 어떻게 말하면 지금 중국 사람 무협지에 나오는 중원입니다. 예, 옛날 고조선 땅이란 뜻이에요, 그게. 여기 보면 주자 한번 보세요. 주자. 우리 경주, 나주, 뭐 전주 할때 주자. 이거 우리 조상이 만든 글이에요. 글자 한번 보세요. 네 천자에다가 점점점 돼 있죠. 이거 뭐냐? 섬이에요. 한강 하류, 뭐 우도도 있고 강화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잘한 섬이 있죠. 낙동강 하류도 마찬가지예요. 얼숙도 있죠. 거기가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고 신석기 시대부터 조개무지 많이 발견되는 곳이고 고인돌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에요. 평양의 대동강 하류 그리고 나주의 영산강 하류. 그래서 주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다음 볕양자가 들어가고 한번 보세요. 이건 내륙에 있거든요. 볕양자는 아사달의 한자화된 버전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해가 내리 쪼이는 옆에 방자 지역이란 뜻이잖아요. 아사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양이 아침 조자에 벼장자거든요. 아침 햇살이 비치는 곳이잖아요. 아사달이잖아요. 조양, 요양, 뭐 선양, 평양, 양양. 그렇죠. 그것은 근놓은 문화가 만든 문화적 산물이다. 그들은 내륙을 선호했지만 기존에 인구적으로 훨씬 비중이 높은 세력들은 물가를 선호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단어는 주자고. 고조선의 지도부를 형성했다. 숫자는 작았지만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온 세력들은 양자를 선호했다. 그래서 아사달이다. 예.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홍사 문명 발굴 장면입니다. 84년 10월 31일 찍힌 사진인데 얼굴 가운데 보이시죠? 여신의 얼굴이 발견됐어요. 여신의 얼굴이. 그래서 이것을 신석기 후기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 청동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의 문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문화. 그전까지는 채집, 사냥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룹을 형성하고 촌락을 형성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일이 되게 비슷했어요. 여기서 문화나 문명이라는 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회 계층이 세분화됐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옥이 유명하죠. 옥 세공을 하더라도 밥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그 말은 생산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뭐 키우든 잡든 뭐 농사를 짓던 그들이 여유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을 받는 대가로 누군가 가운데서 조율을 해서 그 옥을 만드는 사람한테도 먹을 걸줄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옥을 만드는 사람이 음식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문화자, 문명자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여자라는 거죠. 여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라는 것도 진화하는 거고 변화하는 거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옛날에는 신이 전부 다 여자였습니다. 즉 청동기 문명 정도까지는 제사장이 여자였다는 건데 그때는 제정일치 사회잖아요. 제사하고 정치가 한 몸이었을 때고 그게 여자였던 거거든요. 자, 그게 남성 위주 사회, 철기 문명으로 되면서 남성 위주 사회로 넘어가면서 그 신들이 전부 다 여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문명이라는 게 엄청 오래되진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기독교 문명의 뿌리가 됐던 여러 문명에서는 여자가 신이에요. 즉, 기독교 문명이 생겼을 때는 이미 남성 우위의 사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마리를 높게 부르는 마리 더하기 시어머니 곧자. 그게 옛날에는 여자 집단의 제왕이었어요. 옛날에는 여성 저기 모계 사회였으니까 마고 그 당시 시어머니는 그 모계 사회의 두목이란 뜻이에요. 높이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마리 고가 마고가 된 거거든요. 지금도 마리라는 지명은 아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부인, 예수의 사람, 죄송합니다. 엄마로서 자리 잡게 된 거죠. 우리 이때만 하더라도 여자가 신이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생각한다는 겁니다. 단군이, 환인 환웅 세력이 단군과 함께 한반도로 왔을 때 단군이 여자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단군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신석기 후기 내지는 청동기 초기 문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 고대 문명을 형성했던 곳에서는 모계 사회였어요. 신도 여자였어요. 그래서 여신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단군 신화를 뒤에 정리할 때는 삼국시대 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독교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군이 여자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웅녀가 아니고 웅남이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윤색의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자, 이거 뭐 한중일이 유전적으로 분명히 구별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예, 이 가운데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는 북방민족이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남방민족, 아까 올라오는 거 보셨죠. 그 당시에 한때는 북방민족의 영향이 아주 강했다는 겁니다. 뭐 지금도 강하죠. 청나라도 머리는 북방민족이었잖아요. 지금의 이제 만주죠. 우리랑 유전적으로 제일 가까운. 자, 그리고 남방민족하고 결합된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노란색인데, 저희 오른쪽 위에 북방민족하고 태평양 섬 라인을 따라서 올라왔던 민족. 즉, 대만, 그리고 일본 열도 따라서 그 위에 사할린, 그리고 알류산 열도로 이쪽 올라갔던, 그거는, 거기도 북방민족의 씨도 좀 들어와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게 아이누족이에요, 아이누족. 거기랑 결합된 형태다. 우리는 북방이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조선이 정착을 하고 세력을 평정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고인돌 문명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즉, 단군 신화로 이야기하자면 호랑이 부족은 단군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의 족속하고 그리고 곰의 족속과도 싸웠겠죠. 결국 밀려납니다. 그들의 선택지는 일본은 항복을 했겠죠. 그들의 선택지는 어딥니까? 신석기 문명 시대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산둥반도, 전남, 그리고 평양 인근, 규슈에 이미 거점들이 돼 있었어요. 근데 대륙에 있는 산둥반도 거점은 고조선이 바로 턱 밑이고 한반도의 평양 쪽도 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걸 거꾸로 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전남이나 평양에 있던 해안 세력들이 거기에 타협하지 못한 세력들이 어디로 건너가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점, 규슈에 있던 거점으로 엄청나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조몽 문화가 야요이 문화로 갑자기 돌변해요. 조몽은 뭐냐면 우리말로 하자면 신석기 문명인데 갑자기 야요이 문명이 돼요. 그리고 인종이 달라져요. DNA 분석을 해보면. 이때 대륙에 특히 한반도에 DNA가 엄청 섞이게 됩니다. 조몽 때만 해도 아이누족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아이누족이 계속 위로 밀려가죠. 일본도 1800년대 넘어서야 인도 혼슈 본섬의 북부를 일본화시킵니다. 그전까지 일본 북부까지는 야생의 지역이었어요. 아이누족이 살던. 네. 그리고 그 문명이 건너오면서 이미 한반도에서 건너왔던 일본에서 가장 먼저 농경이 시작된 곳도 규슈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사변이 발생하면서 고인돌 세력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특질은 북방의 고급 민족, 단군 세력이 가져왔던 그 기술을 갖고 오게 됩니다. 왜? 그게 더 나은 거니까. 네. 자, 그러면서 일본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수많은 아이누족들, 조몽인들이, 희생당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타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생긴 분란으로 인해서, 일본이 신석기 문명에서 청동기 문명을 확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1차적인 팽창이에요. 한반도 문화에. 예.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본 말의 뿌리가 고대 고구려 언어다, 북방계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는 논리로 보자면,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일본의 말뿌리는, 일본의 뿌리는, 오히려 남방계에 있을 수 있다, 한반도. 그 다음,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서 고구려 세력이 몰락했을 때 고구려 많은 유민들이 건너갔고 백제 유민들도 건너갔어요. 그때 북방계통의 언어들이 넘어갔을 수 있긴 해요. 그렇지만 뿌리는 남방계통의 언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단군이 여자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저그 홍산 문명에 있었던 그 여신 신전도 있었다고 해요. 그 여신이 내 다른 이름이 단군이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 텐게르칸 단군이 당신이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 문학적 흐름을 봤을 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후기에 기록할 때는 여자는 이미 남자의 어떤 하인의 지위를 부여받던 시절에 이 기록을 남겼어야 됐기 때문에 단군 신화가 윤색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자가 남아있는 거 보면 왜 무당이 다 여자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당은 옛날에 제사장의 후신이에요. 지금도 무당 많잖아요. 여러분 동네에 깃발들 하나씩은 다 보시죠. 주택가 계신 분들은 아파트는 없지만 왜 여자일까? 원래 여자였기 때문에 여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무당이란 단어의 당자. 또 어떤 지역에 가면 무당을 당꼴레라고 한다고 해요. 당꼴이라는 지명은 무수히 많습니다. 좀 엄습하고 신령스러운 곳, 산으로 들어가는 초입, 여러분들이 산행을 할때 돌탑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돌탑. 딱 거기는 경계를 의미하거든요. 아, 이때부터는 신령스러운 지역이다. 그래서 산에 가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높은 곳에서 뭘 바라봤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우리 문화적 DNA 남아있는 거예요. 신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징이 여러분이 쌓는 돌탑이에요. 직접 쌓잖아요. 누가 꺼준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을 관할하던 사람이, 그 단골이죠, 거기가. 단골을 관할하던 사람이 단골내예요. 다른 말로 무당. 그 뿌리는 단군. 그래서 이렇게 줄 채워놓는 그런 거, 당나무. 당나무에 가면 이렇게 그 뭐라고 하나, 금줄 같은 거 쳐놔요. 아시죠? 옛날에 금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애기 놓으면 근접하지 말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오지 마라. 조심해라. 뭐 면역학적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 새로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새 생명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예요. 신성한 곳이에요. 아기를 놓으면 100일까지는 신성해야 돼요. 당나무는 그런 신성한 곳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산에 갈때 보시는 돌탑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당골의 시작이고 신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당당하다. 이걸 어떤 데 보니까 한자로 표시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자기 비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군답다, 당군답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이거 오늘 제가 떠오르는 이야기예요. 영감이라면 영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말에 대해서 뭔가 연상을 만들 때는 잠자리에 서거나 특히 아침에 탁 잠자리에서 눈을 떴을 때슝 하고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영감이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당하다. 당군 같다. 당군 같다. 추상어린 무당 같다. 그게 당당하답니다. 네. 그 나라, 그런 의미를 따서 한게 당나라예요. 하늘 같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당군의 단이 텐길이잖아요. 네. 자, 그리고, 아까 딘가딘가는 우리 당군이 기분이 좋을 때 의미. 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안정되어 있다. 대신 당군이 헉! 하거나, 당군이 황당스럽게 느끼는 경우, 당혹스럽다. 당황스럽다. 저는 이게 이거 같은 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굴이 얼골이죠. 얼이 새겨진 골짜기다. 바로 관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안이 벙벙하다. 얼 빠진 놈이다. 그 어안도 얼 아닙니다. 그죠? 어안은 임금의 얼굴이잖아요. 같은 겁니다. 딩기야 딩가. 당당하다, 당혹스럽다, 당황하다. 당군의 기분을 표현한 단어들이에요.
그게 우리 일상화된 거예요. 그 당군이 지금 이 세상에 우리만큼 최고로 발전된 나라 중에 하나죠, 지금.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나라에 이렇게 무당이 많을 수가 있습니까? 샤머니즘이? 그게 이상하냐? 대비냐?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문화적 스펙트럼이 넓고 깊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자산입니다. 그 수많은 무당이, 박수 무당을 제외하고는 그 수많은 무당이, 대부분의 무당이 여자입니다. 지금도 신내림을 통해서 계속 무당이 탄생하잖아요. 저 이건 우리 DNA에 당군의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당군도 여자였을 거라는 거죠. 당시에 신이 전부 다 여자였으니까. 제사장이. 그래서 그 이름도 마리잖아요. 마리산, 마니산, 마이산 같은 말이 같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우리 신체 부위의 이름도 남아 있잖아요. 머리. 그리고 옛날 집에서 항상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만 했던, 강아지가 올라오면 한대 맞고 깨갱거리면서 쫓겨나야 했던 그 집의 한 부분, 마루. 그런 신령스러운 마루의 힘을 안고 태어난 사람, 마루치.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금나라도 만주족이 세웠죠. 만주족은 우리랑 가장 DNA가 가깝습니다. 즉, 우리 고조선 수입 문명하고 단군의 문명과 지역의 곰을 충성하던 문명이 만나서 만드는 게 고조선이죠. 양쪽이 다 필요했단 말이에요. 뜻이 있어야 되고 몸이 있어야 돼요. 그게 결합됐고, 그들이 중국 전체를 이제 쟁패하고는 이름을 청나라로 바꿔요. 그런데 금나라, 금 세금자의 일본 저기 중국발을 보면 킨친 그렇습니다. 이 청나라는 청자는 저기 풀을 청자거든요. 근데 지금 발음 보면 칭이에요. 중국 발음이. 저 같아요, 발음이. 근데 이 발음이 어디서 왔느냐? 만주족의 말에서 왔다는 거죠. 아이신, 아이친. 여기서 아는 신성하다는 뜻이고, 친이 어근이라고 볼수 있는데, 금이란 뜻이에요. 금. 저 금나라, 금나라예요. 자. 그 금이란 뜻을 우리나라에서 찾아보면 우리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금, 김씨도 있고 흉노족의 후손 김씨, 금을 좋아해서 김씨라고 그러잖아요. 금을 좋아하는 곳은 유목민의 특징입니다. 왜냐, 항상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가장 축약시키면은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곰의 어원이 뭐냐, 금의 어원이 뭐냐, 곰에서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곰이 그만큼 신령스러웠어요. 단군 신화에 나오는 웅녀가 웅남일 수도 있지만 모든 종 그때 신으로 이제 분류됐던 거예요. 그게 이제 시베리아 불곰, 아무르 불곰이죠. 예, 지금 봐서는 그 중요한 거에 전부 다 곰자를 다 붙인 거예요. 고마라고 했죠. 옛날에는 받침이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고마. 그래서 지금 개마고은이 있죠. 그게 한자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죠. 고마산이에요. 곰의 산이에요. 곰의 고은이에요. 곰이 많이 살아서 그러느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를 신령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북한의 자연유산에 보고죠. 그리고 백두산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인 개마대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여계의 즉 부여 저기 곰 부족의 후손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환인 환웅 단군 세력하고 결합을 했던 세력이 그 뒤에는 부여라고 불렸던 세력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부여, 불이라고 불렸죠. 불이. 그거가 웅녀족이에요. 웅남족이든지 간에. 그 뿌리가 다시 고구려가 됐고 고조선의 뿌리가 그렇게 살아남은 겁니다. 고조선에서 부여로 가기 전에 큰 질곡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뭐좀 있으면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그게 고구려 백제로 된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 삼국 통일할 때는 신라가 우위를 점할 때는 결국 일본으로도 넘어갔죠. 일본의 상당히 주도 세력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곰나라가 된 건데 곰나라 우리 고려 고리 고려는 고리라고 불렀죠. 고구려도 고리예요. 이 고리가 일각에서는 고을에서 왔다. 고을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 말씀도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고마에서 왔다고도 볼수 있다고 봅니다. 고마국. 그 고자만 남은 거죠. 북쪽에서 왔던 이주민이 만든 나라고 백제라는 나라는 지역민하고 통합되면서 그 지역민은 나주 세력이잖아요. 고인돌 세력이 남아 있었어요. 그 세력은 되게 독특한 세력이었고 끝까지 저항했고 북방민족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고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할 때도 남쪽으로 내려와서 나주의 세력과 손을 잡습니다. 그만큼 여기는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제가 뭐 공주에 내려오고 뭐 부유에 내려오고 했지만 그 동남쪽의 호남 나주로 대변되는 그 세력은 광활한 경작지와 서해와 남해를 기반으로 일본, 중국 그 무역을 잡고 있으면서 예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백제가 거기를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자, 그렇기 때문에 대륙 세력과 규슈 세력 그리고 호남 세력은 같은 뿌리예요. 그렇지만 북남 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뭐 임나 일본부나 뭐 무덤 양식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단연코 한반도가 주류 세력이죠. 네. 일본에서 그런 걸 제기하는 세력도 사실 한반도 세력이에요. 지금은 일본이라는 껍질을 쓰고 있어서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곰은 곰한데 금의 어원이 되기도 했잖아요. 김씨의 어원이 되기도 했고 우리는 완전히 곰 민족이에요. 단군신화 너무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런데 만주족만 하더라도 그걸 칭이나 친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여기서 고조선이 엄청나게 팽창했을 때 밑에 반개 부족이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중에 만주족도 하나였을 거예요. 몽고족, 뭐 훈족, 기타 등등. 그 중에서 우리의 주류를 찾는 느낌은 곰에서 찾아야 된다. 우리가 만주족과 유전적으로 비슷하지만 문화적으로도 똑같다. 언어적으로도 상당히 비슷해요. 그렇지만 핵심 언어를 봐야 돼요. 금이라는 단어를 보면. 만주족은 칭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화적으로 DNA는 보여주지 못하는 갈라치기를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중앙아시아 문명에서는 우리 한얼은 아시죠? 한알이에요. 큰 알, 큰 태양. 태양은 번쩍이죠. 알은 금이에요. 알타이 산맥. 알타이산. 중국말로는 금산이라고 적습니다. 거기가 금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이것도 우리 단어에 엄청나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금은 금이 됐어요. 토착 문명, 고인돌 세력, 즉 곰의 세력이 그만큼 강했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거래라고 봐야 돼요. 정복이 아니라. 자, 여러분 색시란 단어 아시죠? 색시는 생각시에서 온것 같거든요. 원래 각시란 말이 있었다는 거죠. 각시란 말이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예요. 각시는 뭡니까? 각시탈 여러분 아시죠? 옛날 허양만의 초기 만화. 각시는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생자를 붙이면 생각시가 되고 그걸 줄이면 색시가 돼요. 색시는 처녀예요. 고대 문명의 뿌리는 중앙아시아에 시작됐습니다. 그게 서구든 동방이든 인도든 거기에서 각시란 말이 남아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영어로 말하는 섹시, 섹스, 성별이란 뜻이죠. 이 말의 어원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대충 끝을 흐리지 않겠느냐? 섹시하고 섹시가 왜 이렇게 비슷합니까? 여러분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가 의견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뿌리가 같다고 본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섹시라는 단어가 중앙아시아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자, 신랑이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남자죠. 남편이죠. 신랑이에요. 낭은 남자를 뜻해요. 그게 남자에서 왔다고 봅니다. 랑자가 남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남이에요. 내가 아니고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에요. 저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죠. 신은 세자예요. 세나라가 신라가 된 거잖아요. 신랑, 새로운 남자예요. 새로운 남자인데 남이거든요. 남자 이제 남이에요. 내가 아니고 남, 우리가 아니고 남이에요. 근데 새로워요. 이건 뭐냐? 그 당시 모계 사회 일상에서 봐서는
새로운 남자가 계속 바뀌어요. 애를 생산할 때마다 아빠가 다 다릅니다. 그게 모계 사회예요. 그래서 남인 거예요. 그게 랑이 된 거예요. 랑이, 랑, 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남편이에요. 남? 그게 아직 우리말에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모계 사회의 흔적이. 그리고 결혼 첫날 밤을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은 처갓집 가서 보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형식만 남아요. 첫날 밤 보내고 시댁으로 오죠. 시댁, 씨 댁이에요. 서방, 씨 방이에요. 옛날에 씨만 받으면 됐던 거거든요. 씨만. 근데 세상이 바뀌니까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 건데, 첫날은 처갓집에서 보내잖아요. 그게 옛날 모계사회의 흔적이에요. 이 말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신랑. 남자가 계속 바뀌었어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관리하는 것은 내 엄마하고 모계사회에서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나예요. 남자는 남이에요. 네. 자, 각시. 제가 예전에 우랄 알타이 쪽에 영상을 보다가 이것은 러시아 쪽 영상입니다. 이 단어를 발견하고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각시, KOKSHI, 각시, 맞죠? 그게 지금 쓰는 뜻은 짙은 청색이나 신령스러운 물. 돼 있어요. 물이에요, 물. 자, 물은, 우리 음양오행에서 보면은 겨울을 뜻하고 음입니다. 음의 정수죠. 그래서 이게 청색이라고 표현된 것도 지금 음양오행에서 물을 말할 때는 검은색이거든요. 저그 말은 여러분 깊은 물 아시죠? 강물 보셨죠? 지푸른 청색이고 검정색에 가까워요. 예. 자, 그래서 각시라는 게뭘 뜻하느냐? 그 당시 여자 무당을 뜻했을 수가 있다. 즉 제사장을 칭하는 당시의 말이었을 수가 있다. 예, 단군과 또 다르게. 즉 이것은 단군에서 많이 세분화돼서 세월이 흘러서 단군이라는 직위가 한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큰 고을에 하나씩 있는 어떤 제사장이라는 수준으로 내려왔을 때 썼던 말이 아닌가. 예, 그럼 물과 관련된 단어가 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그 당시 문명은 주로 물가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시가 저기 있다. 우리의 각시는 우리도 지금 여성으로 쓰고 있잖아요. 나의 부인으로 생각시, 색시, 처녀다. 자, 남자적인 관점에서 그게 들어가죠. 근데 그걸 상쇄시키는 게 아까 신랑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